부천군이 포화 상태인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하려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만 건설을 위한 민간 자본 유치가 쉽지 않자 국가 예산 투입으로 계획을 바꾸려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입니다.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해 2년 전 심의에서 부결된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창군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장이 추진되면서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이미 7년 전 주민대책위와 협의해 결정했다는 입장인데요. 고창군은 물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3년 지어진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현재까지 부지의 95%가량이 쓰레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자 고창군은 지난 2012년부터 매립장 바로 인근 부지인 바로 이곳에 하루 처리 능력 25톤 규모의 소각장을 추진해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겨우 두 달 만에 두 차례 이장단 회의와 한 차례 주민 공청회를 통해 소각장을 결정하면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58년간 살았습니다만은 소각장 들어온다는 소식은 1월 군민과 대화하기 이전 3일 전에서 알았습니다. 고창군은 매립장이 들어올 때부터 구성된 아산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협의체 또 이장단 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그 소각시설 설치를 결정하고 혐오시설 반대 대책위 역시 7년 전 이미 고창군과 모두 협의한 일을 인근 주민들이 이제 와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반대 주민들이 고창군청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는 등 강력하게 나서면서 고창군은 물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 땅이 수십 년 동안 등산로로 사용돼 왔습니다. 길을 오가는 여러 사람의 편의를 배려해준 셈인데 땅 주인이 최근 이 길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행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동네 지름길이자 등산로로 오가는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인데 곧 폐쇄하겠다는 통보가 나붙은 겁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했어. 근데 이달 말일까지밖에 못 다니지 말아. 아, 불편하지. 산에 여기는 한두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오. 여기 이 길이 제일 사람이 많이 다녀. 길이 난 지 벌써 30년. 복숭아 농사를 지으려 길을 냈다가 사람들이 다니는 걸 그냥 뒀다는 땅 주인은 점차 피해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농사만 짓지 반대는 잊어먹어. 폴리블 안 먹고 들어와서 부고 가고 연장도 쓸만한 거 가져가 버리고. 덜 익은 복숭아까지 따가자 5년 전 한 차례 통행을 막았지만 이내 다시 터졌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사달이 났습니다. 거름으로 쓰려고 낙엽을 모아놨다가 담뱃불 때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난 겁니다. 전주시는 땅 주인에게 관리가 미흡했다며 구두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이 나면은 그게 좀 더 확대되고 하니까 빨리 좀 치워달라 그런 뜻으로 했는데. 땅 주인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나 담뱃불을 놓고 갔는 게며 소방차도 난리 났지. 대나무도 막 타버리고 있어야 화가 나고 죽겠어 나는 속으로. 전주시가 설득에 나섰지만 폐쇄 결정을 아직 거두지 않은 상황. 당연하다 못해 함부로 사용했다가 수십 년 된 길이 막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국제공항과 더불어 새만금의 또 다른 관문인 신항만은 부두를 민간 자본으로 지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수천억 원의 민자 유치가 쉽지 않자 국가 예산 투입으로 계획을 바꾸려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입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있는 군산 신시도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3km의 방파제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외곽 방파제입니다. 지금은 신항만 진입로와 호환 공사가 내후년 완공 목표로 한창입니다. 이들 공사가 끝나면 핵심 시설로 선박을 댈 수 있는 부두를 2023년까지 짓게 됩니다. 문제는 부두를 2,500억 원의 민간 자본으로 지어야 하는데 새만금 내부 개발이 더디다 보니
민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두조성이 장기 표류될 우려가 크자 해양수산부는 국가 예산을 들여 짓는 걸로 계획 변경을 검토해 왔습니다. 속도가 있는 개발 이러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간곡히 당부드리고요. 예. 재정 전환도 역시 신항만 기본 계획 영역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해수부는 이 3만 톤 선박만 될 수 있는 부두를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는 것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행한 용역이 사실상 끝났고 상반기에는 바뀐 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재부는 계획 변경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우리 지자체 또 지자체와 정치권이 함께 한 뜻으로 기재부를 조금 더 설득하고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로 열리게 된 새만금의 하늘길과 함께 바닷길을 서둘러 열기 위한 정부의 계획 변경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시가 2년 전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된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을 다시 추진합니다. 익산 3산업단지와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택지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 익산 부송 4지구입니다. 익산시는 30만 제곱미터에 공동주택단지와 상가,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개발계획이 중단됐습니다. 당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주택과 상온용지의 축소, 녹지 면적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는 부송 4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지 2년 만에 다시 추진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인근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제3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배후 주거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익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지난달 택지개발 지구 지정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6월 안에 사업 승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봉 공원은 민자 유치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 미개발 주거지구에 대해서는 보도지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가 완성되면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추진되는 부송 4지구 택지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란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미세먼지와 악취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현재 책임이 뚜렷하지 않은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등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입주업체들도 자체 저감 조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와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결과 전북은 2.33% 떨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공급 물량 증가 등의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3% 올랐습니다. 전라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68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의 연 금리는 1.8%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집 수리비로 냉방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 가운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가구는 지원받은 집 수리비로 냉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저소득층 2,890가구에 집 수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올해 37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오는 2023년까지 283억 원을 투입해 모두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도시 지역의 큰 나무 한 그루당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에 들어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숨 놀이터가 설치됩니다. 전주시는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숲 체험 공간을 갖춘 숲 놀이터로 조성하도록 공동주택 건축 심의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숲 놀이터에는 놀이시설 안전 인증 제품만 사용하도록 사업 계획 승인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휴일인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